이제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29살의 나는 이게 아니었는데 막막해. 막막하지. 무작정 서울 와서 음악 해야겠다 올라왔는데 아버지가 그때 좀 아프셨었어. 위암.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으니까. 마, 어깨가 왜 이리 쳐져 있노? 밥 먹고 갈래? 들어온나 빨리. 밥 먹으러 왔어요. 지용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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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불렀니? 어? 어? 황치열님이죠? 안녕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대박. 네. 누가 불러가지고 병하고 나타났어요. 네. 근데 얼굴이 진짜 작으시네요. 은혜 씨도 굉장히 작으세요. 아니에요. 되게 잘생기셨어요. 좀 더 오세요. 아니, 우리 컨셉 자체가 반모예요. 반말모드.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친구. 지연아 안녕. 네, 안녕. 뭐 해줄 건데? 네 기운 많이 나라고. 고기. 고기 좋아. 그리고 고기만 많이 먹으면 안 좋거든 또. 그래갖고 또 재래기, 야채. 재래기. 그래가지고 내가 기운이 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해줄게. 아니 근데 서울 처음에 와서 뭐가 제일 신기했어? 강남 가면 높은 빌딩. 높은 빌딩? 아니 10차선이 있더라고. 내가 또 일화가 있어요. 처음에 지하철 타서 말 잘 못했지. 아 맞아 맞아. 사투리 때문에. 못했지. 난 지하철은 원래 지하로만 다니는 줄 알고 앉아 있었었는데 갑자기 그 지하 양화대교를 딱 건너면 맞아. 지상이 딱 변해. 빛이 쫙 들어와. 맞아. 그래갖고 뒤를 딱 봤는데 바다가 있네. 맞아. 서울 한복판에 바다가 있네. 내 앞에 같이 춤추던 형이 있었었는데 형한테 뒤에 바다 있다 형 얘기를 한 거야. 사투리로 서울말로 했었어야 했는데 야 여기 바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서울 와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뭐야? 걸렸던 건 부모님 좀 자주 못 보는 거? 아. 몇 살 때 올라왔어? 나는 24살 때. 그러면 아까 16년 됐다고 해. 나이가 예추가 되네. 근데 평소에 요리 잘해? 원래 요리를 진짜 못해. 은혜가 나랑 비슷한 그런 힘든 시기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올라왔을 때 뭘 먹었으면 좋았을까? 좀 기운이 났을까? 나는 고기 먹을 때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. 나는 재래기. 재래기. 응. 고파무침 되게 맛있어. 나 방금 파무침이라고 했다. 수산 받은. 집에서 그럼 혹시 요리 어떻게 먹어? 냉동 볶음밥 자주 먹어. 근데 우리 건강식으로 먹어야 되는데. 근데 그게 제일 간편한 거 같아. 그러면 평소에 요리를 거의 안 해? 나도 해봤는데. 약간 스포할 건데.
내가 어렸을 때 수프를 먹었던 이유가 일단은 키로당 싸. 빨리 해서 빨리 먹을 수 있는. 왜냐면 빨리 하고 연습해야 되니까, 노래 연습해야 되니까 빨리 되는 거를 찾다 보니까 난 이걸 먹었는데 또 솔찬이 맛있어. 자, 개봉 박두. 우리 은혜가 힘내서 서울 생활할 수 있게. 우와. 우와. 우와, 진짜 맛있어 보여요. 근데 스프. 스프 한번 봐주세요. 아. 20년 전통의 황철표 스프. 오, 진짜 꾸덕한데? 나 근데 스프에 빵이랑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. 그리고 메인 요리 재래기랑 같이 너무 맛있어 보여 진짜. 누군가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리를 한 거는 처음이라. 잘 먹을게.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. 어, 향 있어, 향 있어. 어, 맛있지? 진짜 맛있는데? 맛있지? 와. 스프. 오르막 끓이는데? 참 매력적이야. 음식이라는 게 참 희한해. 이걸 먹으면 내가 반지하 때 생활을 했던 그 시절로 난 돌아가. 아까 키워드 중에서 나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정리해고? 내가 미국에 있는 회사에 있는 한국 지사를 다니고 있었어. 미국 회사를 다녔던 거야? 그치 그치.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. 아니야 아니야. 그럼 외국에 나와서 있었던 거네? 아 처음에 졸업을 하고 1년 동안 인턴을 뉴욕에서 하고. 뉴욕? 거제도 소녀가 뉴욕까지 갔어. NEW 뉴욕? 보험 쪽 일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하니까 손님이 없어지는 거야. 폐업을 했어? 그래서, 회사가? 그래서 한국 지사가 없어졌어. 정리해고가 돼서 지금 그러면은 아예 쉬고 있는 상태인 거야? 지금은 공부 중이야. 좀 속상하겠다. 그치. 야, 오빠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. 너는 이제 회사가 없어졌지만 나는 내 앨범이 망했거든. 아... 내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가 없어졌어. 아... 그래서 은혜 기분이 굉장히 알 것만 같아. 그렇지. 되게 깜깜하지 않아? 너무 막막해. 막막하지? 너무 막막해.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? 이런 생각. 맞아 맞아. 이게 꿈인가? 어. 너무 멘붕이었지. 그래서 친구들 불러서 한 2주 동안 술만 마셨던 것 같아. 아, 술이 먹고 싶었던 게 아니고 참았던 술을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?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원래 친구들 앞에서 운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울었던 것 같아. 내가 생각했던 29살이 나는 이게 아니었는데. 그러면 제일 이제 걱정하시는 게 사실 부모님이거든. 맞아 맞아. 처음에 전화를 드렸는데 엄마가 되게 내가 슬퍼할까 봐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셨어. 걔한테 뭐 다 겪는 일인데 뭐 이렇게 뭐 그거 갖고 카노 약간 이런 식으로. 우리 부모님도 내가 이제 힘들어서 이제 전화하면은 다 똑같다.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. 니만 힘드나? 와. 그지? 우리 엄마다. 그지? 니만 힘드나? 온 세상 사람들 다 맞아 힘들구나. 맞아 맞아. 다른 거 하면 되지. 그래 다른 거 하면 되지.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뭔가 시작하고 싶을 텐데 어떤 걸 하고 싶어? 우리나라 보험 이제 자동차 사고 같은 거 나잖아.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 부르잖아. 그때 오는 사람들이 손해사정사란 말이야. 그러면 그게 자격증 있어야 되나? 이제 그 자격증을 준비해보려고 해. 혼자 지금 살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? 왔다 갔다 하면서? 난 좀 부모님이랑 낚시하는 걸 좋아해서 이번에 정리해고 당하고 쉬면서 아빠랑 낚시를 했는데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. 오랜만에 딸이랑 같이. 그래서 부모님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으니까
그래서 내려가서 생활을 할까? 아니면 서울에서 다른 회사를 준비해야 될까? 그게 고민이에요. 내 기준을 얘기를 해줄게. 내가 있었던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 무작정 서울 와서 음악 해야겠다 올라왔는데 아버지가 그때 좀 아프셨었어. 위암 이제 되게 큰 병원이네. 큰 병. 지금 너무 건강하게 잘 계시지만. 다행이다. 근데 이제 먼저 초기 그걸 이제 발견이 되신 거. 그래서 난 그때 고민을 했어. 내려가서 아버지를 간병을 하고 일을 할지 터를 잡을지 아니면 서울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것인지 많은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할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아버지한테 양해를 구하고 서울에 남아서 1년 안에 가수가 되는 걸 보여드리겠다 하고 지역 훈련에 들어갔었거든. 지역 훈련? 지옥 훈련. 아, 훈련. 지옥 훈련. 미안하다. 이게 억자를 욱자로 자꾸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막 17시간씩 연습했었어. 지하에서. 안 나갔어, 밖에. 그럼 잠은? 잠도 4시간밖에 안 잤어. 밥은? 밥 스프 먹었지. 김치랑 밥이랑 스프랑 세 가지. 지금은 아직 결정을 못 내려. 못 내리겠어. 일단 이거는 그냥 먼저 서울 올라온 고향 오빠로서의 그냥 한 가지 조언.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돼. 그래야지 열심히 하지. 내가 상황에 맞춰서 이 일을 해야겠다? 그럼 어쩔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. 난 그건 좀 반대라고 생각해. 은혜가 이걸 하면서 난 이걸 하면 너무 행복하고 이걸 하고 있으면 너무 피곤한지 모르는 거야. 그래서 막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.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후회를 안 할 것 같아. 솔직히 4년 동안 일하면서 행복하진 않았거든. 그러면 아닌 건데. 그래서 약간 이 지금 이렇게 정리해고 당한 게 다행이라고도 생각해. 야. 다행이라고도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. 그렇지.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. 근데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줘서 너무 기받았어. 기운 나지. 진짜 기운 나는 한상이야. 왜 이렇게 맛있니? 널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어. 먹고 있어. 천천히 먹어. 천천히 먹어. 짜잔. 이거는 너의 체력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. 이쁘다. 맛있어. 깜짝 놀란다. 이거 너 공부 한 5시간 더 할 것 같은데. 맛있지? 진짜 맛있는데? 자, 우리 은혜의 앞날을 위해서 Cheers! Cheers! 내가 힘들 때 좀 듣는 노래들? 희아이님의 추억이 담겨있는 스프부터 복분자 주스까지 최고의 한 끼였어요. 무엇보단 올해 선물은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.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Make it rock, yes.